득점 성공률은 현재 70%대. 4승 1패네요. 4승 1패인데요. 자, 그리고 초구 이후에 다음 배치가 큐거리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브릿지가 나올 수 있으면 자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죠. 다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자 나올까요? 아, 나쁘진 않진 않네요. 왼손으로 쳐야 될까요? 왼손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위쪽 공간으로 쳐야 되겠고요. 레스트를 이용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타임아웃. 그래도 저런 공들 쓰면은 저렇게 김민환 선수처럼 어떻게든 확률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저 위쪽이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치는 앞돌리기 짧게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리버스핸드가 걸리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민환 선수가 뭐 키가 170이 넘는 그런 장신은 아니지만 다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저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거 멋지게 들어갑니다. 네, 성공. 저거 보면은 저 보조 브릿지 연습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데. 네. 실제로 저걸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연습 많이 하죠.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저것도. 네. 극히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우 선수 옆돌리기. 그리고 너무나도 차분하게 들어가면서 같은 한 점을 맞아도 SK 렌터카 앉아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그런 득점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꾸만 예전에는 걸어치기 같은 형태들이 아예 공이 안 맞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뭐 안 맞는 경우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또 자, 이거 득점됐습니다. 네. 살짝 키스가 나서 이목적구 위치가 바뀌었는데 다행히 득점은 됐네요. 히다우레 선수가 먼저 득점 만들어냈고 이제 조건희 선수가 이걸 불려나가야겠네요. 자, 옆돌리가 살짝 키스가 났는데도 그래도 득점은 SK 렌터카 팀 선수들 전체적으로 아마 와 오늘은 진짜 뭘 해도 안 되네 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조금은 뭐 지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두 팀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아슬아슬하지만 대회전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으로 공이 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대회전을 쳤을 때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너무 날카로운 회전보다는 대략 툭팁 선상이 좋을 것 같고요. 잘 쳤습니다. 아, 잘 치네요. 자, 돌아서 득점 되면서 다음 공 계속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흰 공이 조금만 더 올라왔더라면 더 좋은 포지션이 됐겠지만 지금은 또 파란 공 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지난 시즌 팀리그 한 시즌 내내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리버스 스윕 4세트를 연달아 내주는 패배 NH농협카드 크림포스는 없었습니다. 네. 데이터상의 확률로는 그럼 오늘도 없을 확률이 크겠네요. 그렇죠. 오! 짧게 지나갔고 근데 7세트 경기에서 제일 힘든 게 첫 3세트 내주고 나머지 4세트를 연달아 따내는 거다 보니까 물론 가장 어려운 거기는 한데 SK 렌터카 다이렉트는 그렇게 이긴 게 한 시즌 내내 딱 한 번 있었고요. 자, 차분하게 조건희 선수 두껍게 밀고 네, 좋습니다. 조건희 선수 첫 득점 한 점 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얇은 두께라기보다는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평소였다면 얇은 두께를 쳤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컨디션상 그죠 심리적인 영향이 크죠. 예민한 두께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일단 그런 예민한 상황을 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마테타 선수도 조금은 예민한 두께로 각도를 살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뽑아내는 건 아니고요. 짧게 그리고 짧게로 갔어요. 그도름 좋아요. 멋지게 들어가면서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득점. 회전량이 조금 많아 보여서 직접 가는 줄 알았었는데 각도를 짧은 각도를 잘 만들어줬고요. 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민하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고요. 조건희 선수도 옆 돌리기 파이브 쿠션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야, 길게 보내놨어요. 오, 이럴 수가. 오히려 짧게 빠졌습니다. 결국은 오는 동안 회전이 빠지고 빠지고 빠져서 짧게 지나가 버린 조건유 선수의 공격. 물론 테이블 파악이라는 게 뭐 어려울 수 있지만 1라운드 이제 막바지가 돼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적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키스 빠졌으면 자동이죠. 아, 김민호 선수 잘합니다. 네. 아, 정말 과감한 선택이었네요. 이 공격 성공하면서 6대 3. 돌리기 짧게 형태인 거죠. 빠지더라도 한 번에 더 기회를 봅니다. 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어? 이거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이게 되는 팀은 진짜 돼요. 예. 아, 이 정도면 인사는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고 나서 고개를 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다 안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툭. 와,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김현우 선수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비켜치기. 야, 김민호 선수 이거 잡아내네요. 자, 김민호 선수의 공이 행운으로 득점이 되면서 득점 기회가 계속 이어지고 이제 매치 포인트. 이 정도면 저도 할 말이 있네요. 이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런 날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김현우 선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1라운드 들어서 벌써 두 번째 4대0의 승리. 또 석점의 승점을 챙겨가면서 확실하게 단독 1위 자리로 올라갑니다. 아, 진짜 뭐 몬테스 선수, 마미캄 선수 큐도 한번 못 들어봤어요. 몬테스 선수랑 마미캄 선수 이번 시즌 지금 1라운드 들어와서 두 경기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당구 치러 왔는데 응원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이 이미 확실하게 좋은 뭐 공격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팀이 계속 이렇게 이기고 있으니까 뭐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좋은 거죠. 네. SK는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입장에서는 고민이겠어요. 너무 잘 되니까 뒷세트에 있는 선수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좀 당겨야 되나 이런 고민 어느 팀이 하겠습니까? 그 세트 오더 아마 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 네. 일단 1라운드 우승을 확정짓게 되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 라운드 물론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이겨야 되긴 하지만 마음 편히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네. 또 장점이 있겠네요.